안녕하세요. 고랑몰란 서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제주어에 대해서 배워보고 우리 제주어의 매력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제주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음식 아니고 음식, 먹는 거.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그러면 우리 부할머니는 어떤 음식 제일 잘하세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뭐 아무거나 하는 거 잘 먹어도 난 음식이 무슨 거 이숙하게 그냥 된장 풀어놔 송키 손으로 문지르나 퍽 썰먹으면 되죠. 어, 송키? 송키가 뭐예요? 아, 이제 송키는 그냥 채소. 채소를 다 그냥 통틀어서 그냥 송키제랍니다. 이제 송키는 그냥 솔망 먹어도 좋고 그냥 된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이제 반찬이고 이제 나가 생각할 때 참 제일 좋은 반찬은 역시 그 도생이 괴기를 퍽 썰먹어가지고 멜젓액을 탁 찍어옵니다. 마늘하고 그저 붓고추구나 올려놓은 걸 탁 보리밥에 한 숟갈 먹어옵니다. 그게 참 난 좋아. 아, 이젠 이 보리밥이 인기가 더 좋았지만 어디 그 옛날엔 곰밥만 초자숙에게 맞아. 맹질이나 식기 때나 제우 한 숟가락 얻어먹죠. 곰밥 어디 있어나 있어. 곰밥이요? 곰밥은 뭐예요? 아, 이 곰밥은 이제 그 우리 정 아나운서처럼 이 곱다 이런 뜻이에요. 고운 밥. 아~ 쌀밥. 쌀밥이군요. 쌀밥을 곰밥에 싶게. 개개개. 옛날엔 쏠이 하도 기에 논한 감자나 지실 솔망 먹을 수 있게 빼뜨기도 당원낙 먹고 알아줘. 경이 나서. 저 감자는 고구마고야 지실은 감자고 이제 빼뜨기는 옛날 그저 주정 원료로 쓰진 막 그저 고구마 썰은 말린 거 밥벗이나 이제 그거에 당원난 막 솔만 먹었지. 아이고, 그 나가시신데 그 말 골았던 알아집니까? 그 고구마령 썰렁이는 너로난 몰렸던 잘 골아줬어. 그러나 어려운 시절에 경험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곤밥은 쌀밥, 감자는 고구마고요. 그러면 지실이 감자예요. 다른 것들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 저 미숫가루는 개요, 파는 마농, 무는 논비. 표고버섯은 초기, 쪽파는 대마농. 그리고 저 육지서 그 미식을 하고 달래가 이건 꽁마농. 그리고 마늘은 곱대사니. 그 마늘이나 파를 통틀어 또 마농 이런 데 허주마는 국밥이나 무침 먹는 부추 있잖아. 저 부산에서 정부지에 넣는가? 이건 제주도에서 새우리. 영곱죠. 경우 저 어떤 사람은 저 마늘이랑 파형 그저 막 두루 섞은 기자의 마동이엔도 막 해보라. 되게 막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이게 채소의 이름이 상당히 다양하니까 아, 이걸 좀 메모를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미숫가루가 개역, 파는 마농, 무는 논삐, 표고버섯은 초기, 그렇지. 쪽파는 패마농, 달래는 꽝마농. 그렇죠. 그리고 마늘이나 파를 이렇게 다 같이 마농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추는 새우리. 아이고. 잘됐죠. 똑똑하다. 아이고, 영 고운 사람이야. 이 머리꼬리 좋아하는 거. 내가 시집을 가야 될 건데 참 나이가 볼 때 이. 일단 시집 안 가서. 안 가지. 이게. 아이고 이게. 잘 보라 그리 시집 가지. 우리 저 영찬이 형 소개시켜. 참말라. 택도시서 이거. 이 저 계란이 제주도 말도야. 기자 들으면 저 잊어보니까. 우리 저 학교 일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영 성댕기 뭐 외우듯이 공부하네. 이것도 막 재미나. 경호고 우리 제주엔 떡도 하영이 쉽죠. 쏘리귀에 논한 모물코로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죽에 맞아. 빙떡이여 전기떡이여 상해떡이여 지름떡이여 아이고 참 옛날 이제 제주도는 쏘리 어숙이 논이 어서오니까 계라기자 모물코로로 한 떡을 만들어 먹은 근데 이 모물코로가 이젠 건강식으로다가 이걸 먹으면 성인병을 예방하고 피가 맑아지고 막 해대는 이젠 제주도를 저 대표하는 음식이 다 모물코로 아니라 이젠 게. 아, 모물코로가 피도 맑게 해준대 맛은. 아이고 참말로. 아이 우리 하루만 하영 먹을 생각이구나 게. 당신이 먹어야지 그뭐 모물코로를 그게 나만 먹을 것이 아니고 게. 참말로. 아, 아이고 참. 그래도 오늘은 두 분이 제법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년에 혼 이틀은 사이가 좋다. 여자 오늘 같이 그저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개미 우리 저 끝난 우리 저. 할머니 우리 저 수의 혼접시를 딱 썰어놓은 막걸리 혼자 탁 먹은 집에 가시면 좋고 믿겨라 또 이제 잘 나가다 끝나면 집을 가삼주 무신 어디가 막걸리를 마릴 거야
집에 가봐. 뭐 이상해. 그냥 역시 두 분이 사이좋게 마무리가 되긴 힘든가 봅니다. 보람몰라 써봐서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밤인데 날씨 가고 지금 이 밤이 갈 거라 그냥 이제 밤이나 마나 이제 가기래게.